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팽창 임플란트 관련 카데바랩을 하게 됐었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팽창 임플란트 그리고 뭐 음경 임플란트, 팽창염 굴곡형 다 포함해서 숫자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수술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한 번도 팽창 임플란트에 관련된 그것만 하는 학회가 없었어요. 학술 대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시작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수술하는 환자를 아직 경험이 없는 선생한테 같이 뭐 장갑 끼고 들어와서 수술을 같이 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건 윤리적인 거에 문제가 있거든요. 개인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 오는 거지 테스트 당하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팽창 임플란트 수술들은 개인 병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안 되는 거죠. 제일 먼저 해법으로 제가 생각했던 게 카데바랩이었어요. 그걸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이제 남성과학회 상임이사가 되고 이 일을 빨리 추진하고 싶었는데 뭐 저는 처음 들어갔고 이러니까 좀 더딜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한 4, 5년 더 기다려야 카데바랩 할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고대병원의 박민구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그뭐 남성과학 회장님 뭐 다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카데바랩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해외 연자도 메이요 클리닉에서 모시고 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실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인 카데바랩이기도 하지만 처음 하는 거라 대학병원에 계신 교수님들 그리고 펠로우 선생님들만 모셨어요. 이제 테이블 3개에서 이제 되게 심도 있게 한명한 명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걸 전달할 수 있도록 과정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실습실은 이제 카톨릭대 병원, 이제 강남에 있는 카톨릭대 병원에서 했었는데, 제가 예상하던 것보다 훨씬 장비가 잘돼 있어요. 그리고 강의실도 충분하고, 뭐, 실습할 수 있는 공간도 잘돼 있고, 뭐, 그렇지만 카데바랩 정말 재미가 있거든요. 저희가 거의 한 4시간 반, 거의 5시간 정도 스트레이트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오, 다들 뭐,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처음 보는 내용도 있으실 거고, 아시지만 확인하고 싶으셨던 내용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진행했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구나. 학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게 몇몇 사람들이 누군가는 사실은 방향을 제시를 해야 돼요. 필요한 일이니까 그냥 할래. 이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카데바랩을 한게 아직까지는 뭐 그게 피부로 와닿는 결과를 저는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런 이런 에듀케이션 액티비티는 그 즉각적인 효용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사가 꾸준히 반복된다 그러면은 적어도 팽창 임플란트가 필요한데 몰라서 환자들이 못 받는 일들은 좀 줄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필요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이 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이번에 학술대회가 꽤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렵지 않게 이걸 국제적인 학술대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적인 트레이닝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지는 않겠지만은 생각보다 우리가 중동이랑 저기 그 아시아 쪽은 되게 가깝거든요. 한국에 오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학술대회를 기획해 보면은 제가 늘상 생각하던 팽창 임플란트에서는 우리나라가 좀더 주도권을 가지고 학회에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